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필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자,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5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의 호조 속에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안에서 경기 민감주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국내 증시는 오늘도 양시장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르내리다가 현재는 0.09%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3,15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9거래일째 그리고 기관도 함께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의 낙폭을 한층 더 확대하면서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면서 현재 954선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관련 수혜주들이 오늘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세계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 오늘장 강세고요. 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방산주 그리고 우주 항공주들도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미 백신 동맹도 구체화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다른 백신 관련주들은 오늘장 일제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가 지지부진해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해보면 좋을지, 종목별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무료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이렇게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팀이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언제쯤 지수가 좀 반등을 할지 오늘도 좀 밀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 뭐 좋은 뉴스가 나와도 잘 묻히는 것 같고 뭐 안 좋은 뉴스에는 좀 즉각 좀 반영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수에 막 큰 변화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조금씩 뭐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 좀 지속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 주말간 가장 힘드셨던 분들은 코인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석가탄신일부터 시작돼서 뭐 그 전부터 하락세가 나타났지만은 석가탄신일 때 한번 급락이 나타나고 이번 주말 때 또 한번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되게 이제 급락세가 좀 심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위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말로 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이런 게 좀 말을 하지만은 사실 쉽게 생각하면은 계속 이거 퍼센테이지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내리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좀 지쳐가고 놔버리게 되는 게 이제 심리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코인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고 이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코인 뭐 종목 하나가 마이너스 40% 50%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앞으로 두 배 막 세 배 이렇게 가야지 원금이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멀어 보이니까 이게 심리 자체가 되게 위축이 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퍼센테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주식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이제 예전만큼 공격적으로 덤벼들진 못하고 조금 한 번 더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주식 시장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주식 시장도 지수 자체가 뭐 한쪽으로 강하게 밀리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지만 계속 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뭐 반복되고 이제 경험이 특히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하루에 뭐 1% 2% 올랐다가 내리면 떨어지고 계속 오르고 내리고 결국은 지나고 나면은 변하지 않는 결과에 가끔씩 현타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느끼기도 하고 하면은 심리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이게 변동성이 막 나타나면서 만약 지쳐 있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회복이 되는 이제 이런 힘든 상황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뭐 어떤 뭐 회복 증시 회복 기대에서 증시가 올라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시장을 강하게 주도하는 섹터가 딱 나타나줘야지 시장 자체도 분위기도 바뀌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도 다 바뀝니다. 예전에 한참 주식시장 뭐 무역 분쟁 때문에 한참 예전에 힘들었던 2, 3년 전에는 갑자기 수소차 업종이 좋다 해가지고 수소에 엄청나게 시장이 막 몰리고 또 대북 남북 경협주에도 뭐 시장이 막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보였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참 힘들었지만은 이제 그 뒤에는 뭐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왔지만은 그 뒤에는 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계속 끌고 왔고 또 그 뒤에 또 시장도 지지부진해지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이렇게 시장을 끌고 왔잖아요. 지금은 시장 자체 변동성이 없는 게 뭔가 한쪽에 뭔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시장을 강하게 주도할 만한 업종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일단은 지금 이 회복기라는 것 자체가 그냥 조금은 쉬고 그냥 퍼센테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마시고 뭐 어느 한 가지 좀 주도 업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일단은 반도체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반영이 됐지만은 실제로 지금 공급 체인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은 반도체 업종들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뭐 급락이 뭐 나오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업종에서 시세를 한번 강해 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빠지는 종목들에서 좀 잡아두실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회복기니까 너무 욕심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을 좀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은 훨씬 더 심리적으로도 재산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을 좀 했다고 합니다.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수가 밀리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는 것이 또 가장 큰 부정적인 요인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마음 편하게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함께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라는 조언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저희 고수의 픽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자, 오늘도 리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말했듯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비트로테크가 장중에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제가 4월 28일 정도에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4월 말쯤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5월 이제 말이니까 뭐 한 달 남짓 됐습니다. 오늘 이제 뭐 30% 정도 그 수익이 낸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 그 앵커님께서 이제 브리핑 해주셨다시피 한미 미사일 조치 종료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제 뉴스가 나오고 호재가 나오고 종목이 뜨면은 이제 막 손이 가죠. 손이 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를 할 때가 아니고 매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미리 이제 지난달에 담으신 분들은 지금 조금 차익 실현을 해보실 때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목표가를 지금 정도 구간에 잡아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전고점이기 때문이에요. 현 구간에서 1차 목표가를 잡은 것도 전고점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았고 오늘 뉴스가 나와서 슈팅이 나온 만큼 일단 절반 이상 전량 차익 실현하셔도 큰 문제가 없고 뭐 한 달 해가지고 뭐 이 정도 수익 냈으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정리하셔서 차익 실현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오늘 뉴스 보고 이제 또 오후장 되면 또 이제 관련 종목도 분명 리뷰해 줄 거거든요, 방송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뉴스 때문에 잘 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올 때 여러분들이 낚이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분들 좀 시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가지고 기다렸던 분들 이 수익을 보는 자리다 정도 생각해 주시고 아까 저희 노란 통에서도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 계시겠는데 오늘도 이제 문자 보내실 때
수익 인정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고수익 종목들 잘 쓰시는 분들한테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보다 오늘 또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퀴즈 풀셔가지고 또 종목들 내일부터 받아가시면 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고 수익 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고점 부근인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 매도 전략 고려해 보시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으니까요. 자, 오늘 드린 시장 분석과 종목별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또 이 종목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전문가님들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자유롭게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고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그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날짜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5월 24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5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종목 중에서 4번 종목입니다. C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C...인데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제 오늘 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네.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6,000원대 지금 거래가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하락 중인데 이 종목 오늘 한 1.78%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 관련 종목, 관련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요즘 추세도 좀 올라타주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런 측면 좀 안 좋은 장일수록 너무 좀 빠지고 있는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아니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좀 타는 것들은 좀 중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기 좋으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은 이제 학원 운영업 및 교육 관련 서비스로 교육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교육주 특히 뭐 이쪽에 뭐 YBM넷 뭐 다른 이슈도 있겠지만은 YBM넷이 먼저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이제 교육주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교육주들이 지금 한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진 것들도 있고 안 좋아진 업종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불확실성도 좀 제거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주들에서도 실적으로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그래도 한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C로 시작하는 종목인데 은근히 C가 들어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색을 하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그중에서 교육주라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교육주들이 좀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좀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고요. 자, 다음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수혜 감은 이제 온라인 쪽이겠죠. 네. 이제
수시에서 오프라인 강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카가 있는데 요즘 이제 그 보면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그 채점 같은 걸 해줄 때도 옛날에 이제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뭐 이제 구몬이라든지 뭐 IQ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눈높이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방문해 주셔 하잖아요. 네. 요즘은 푼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첨삭을 해서 주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세상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온라인 쪽 교육 사업부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 이제 수학 교육 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영재 수학 교육이네요. 네, 그렇죠. 그걸 일부러 제가 뺐는데 네. 여러분들 저는 뭐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똑똑하게 이제 뭐 하라고 저도 이제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지만 제가 참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너무 이 동그라미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안 그래도 살쪘는데 살쪄 보이는 이름이에요. 아 이름이랑 그 사람의 이름 따라간다고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제가 자식이 낳게 되면은 동그라미를 다 빼가지고 아주 얄쌍한 이름으로 지을 길쭉하게 그렇죠, 길쭉하게 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수학 쪽에 이제 여러분 높은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이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아까 드렸고요. 뒤에 이제 스펠링 이제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글자 세 글자가 또 영어 스펠링을 한글로 풀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자를 쓰는 그거를 한글로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 두 글자는 교육을 나타내는 영어의 두 글자 써주시면 되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이 조합을 잘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영재 수학 교육 시장에서 좀 높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예전에 수학 과외를 많이 하셨다고. 아, 그럼요. 그렇죠. 수학 과외도 많이 하고 뭐 영어 과외도 하고 과외 같은 걸 대학 다닐 때 영재다 영재네. 많이 했죠. 많이 해가지고 정말 성적 많이 올렸습니다. 정말요? 성적 많이 올리고 이제 뭐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저는 이제 그 지금도 뭐 젊은 분들이나 혹은 이제 대학 다니는 자제분을 갖고 계시는 문제 분들 있을 텐데 제가 항상 과외할 때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시키니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은 보험이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쫄딱 망했을 때 이거라도 합격증 이 대학 증서라도 졸업장에도 갖고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다 해서 보험 증서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해라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자제분들의 그러니까요. 교육에 참조했으면 좋겠다.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오늘 이 학생분들이 이 방송을 좀 보진 않으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이 보실 거란 말이죠. 혹시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전직 과외 선생님 고급 인력 또 영재 선생님의 또 이제 꿀팁을 들어봤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종목 C로 시작하는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중간에는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자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뒤에는 교육을 말하는 그 단어가 들어간다는 점 이렇게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나중에 다시 한번 들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로보 매수가 5,600원, 비중 60%입니다. 지난 금요일 유상증자를 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나요? 주식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는 문자인데 오늘 1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일단 요즘 뉴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돌발 리스크입니다. 요즘을 한번 맞으면은 사실 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로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한 유증 규모가 101억 정도의 이제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고 작년에 이제 적자전환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증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 나온 뉴스는 나온 뉴스고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구간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이게 유증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사업, 회사가 이제 빠그라진다 정도 상황이라면은 유증 자체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작년도 영업이익이 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전년도부터 계속 흑자는 해왔던 회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구가 오늘 현 자리가 지켜지는지 종가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 4,400원 요 구간이
계속 이제까지 바닥권을 잡아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현 구간까지는 지켜주면은 내일 반등도, 그러니까 뉴스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가 종목 말씀드렸을 때 좋은 비추어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뉴스가 나왔고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오늘 사는 게 아니고 파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가 나왔지만은 이게 만약에 오늘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반등 줄 수 있는 자리인데 미리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종가까지 보시고 지금 4,440원이거든요. 조금 이제 러프하게 한 4,300원까지만 손절가를 잡으셔가지고 이 자리가 지켜지고 오늘 종가에서 마감이 되고 밑에 꼬리가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손절가 4,300원 짧게 잡고 하루 정도만 더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가까지 주가 흐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4,3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2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이중 코스메틱 매수가 2,700원, 비중 3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진단 좀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 초반에는 16% 넘게까지 하락을 하다가 조금은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양봉이긴 한데 그래도 10% 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유상증자 종목인데 네. 일단은 유상증자를 받은 이제 자금의 목적을 확인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이제 채무 상환이나 이제 운영,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사가 굴러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뭔가 앞으로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한 이제 유상증자가 아니고 지금 당장 회사가 살기 위한 유상증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이준 코스메틱을 주가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회사가 진짜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은 주가 차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주가 차트를 지금 보시면 계속 밑검틀 타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2018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2018년 때 이제 28,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900원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회사 상황이 계속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이것을 일단은 한번 생명을 좀 연장하는 이제 이 정도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많이 주가가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막 급락해가지고 갈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 상황이 뭐 뒤바뀐다, 이제 앞으로 전환한다, 이제 여기까지 보기까지는 아직은 좀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빠진 것들은 시간만 좀 투자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이게 회복이 돼도 수익으로 전환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여기서는 올라오면 정리한다는 마인드로 쳐다보시고요. 여기다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는 뭐 2,000원, 2,200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일단 여기 오늘 하락했다가 앞에 있었던 이제 앞에 큰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갭 하락도 하나의 좀 저항이기 때문에 갭이 메워지는 구간 한 2,200원 정도까지에서는 분할적으로 조금씩 3분의 1씩 해가지고 두 번 정도 매도해 두시고 나머지는 비중 10% 정도만 남겨서 조금 더 긴 시간에 나중에 좀 회사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시기에 그때 추가 매수할 돈을 다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주 코스메틱은 그래서 지금 뭐 짧은 시간 내에 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어쩌면 2년, 3년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한 발 좀 물러나서 2,000원, 2,200원 좀 분할적으로 손절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유상증자 내용을 보면 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00원과 2,2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를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10%만 비중 남겨놓으시면서 좀 보유하시면서 나중에 대응 전략을 조금 더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8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매수가 1,020원, 비중 10%입니다. 제가 고점에 산 건가요? 자꾸 떨어지기만 해서 걱정이에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인데요. 자, 오늘 924원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리프트라든지 필 얼라이먼트 여러분 차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얼라이먼트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 국내 최초 리튬 인산철 배터리 5,000억대 공급 기대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단기 슈팅이 나왔는데 아마 그 슈팅을 보고 제가 아까 서두에 했던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사는 게 아니고 팔공리를 하셔야 되고 좋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차트에 소문, 그러니까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는데 그 소문은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차트에 녹아져 있다. 저희가 비추어테크를 추천드렸을 때도 그 소문이 차트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미리 잡아놓고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아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협의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문들이 미리 차트에 반영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준비하신 분들만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보시는 거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사실 그 가격대가 매물대의 가격대 보시면은 뒤에 이제 매물 차트가 두껍게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대부분 물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셨다고 보시면 되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슈팅 나왔을 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고점에 이제 물리셨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정리하시냐 그러면 그렇게는 좀 아깝고 만약에 900원대 자리만 좀 지켜주면 다시 한번 단기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은 고점과 지금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900원대 정도 자리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와준다면은 한 번 정도 본절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니까 바로 손절하시기보다는 900원대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좀 버텨보시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뭐 매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900원 지지 여부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가 나오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0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레믹스 매수가 24,500원, 비중 40%인데요. 손해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셀레믹스는 올해 초에 좀 매수를 하신 다음에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선 더 밀리고 있고 오늘은 또 4% 넘게 빠지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이라도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손절을 할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되게 이제 애매한데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손절을 이제 안 한다라고 쳤을 때, 근데 이제 손절을 이제 한다고 치면요. 일단 24,500원에서 뭐 지금 빠지면 30% 35% 정도 이제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데 이제 30% 35%를 메꾸려면은 이제 계좌에서 그래도 5, 60%는 수익을 내야 이제 원금이 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매수를 해 가지고 5, 60%를 수익 내는 방향이 더 크겠는가? 아니면은 셀레믹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해결하는 게 더 크겠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어느 쪽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손절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게 추후에 이런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좀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손절을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해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 손절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낙폭이 좀 커지고 있고 신규 상장하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그러다 5% 10%도 반등 나오면은 되게 반가울 수가 있거든요. 비중이 또 커서. 일단 지금 당장에 뭐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나머지 비중 60%가 있잖아요. 그 돈은 여기다가 추가하면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고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은 일단은 같은 금액만큼 예를 들어 다른 데에서 한 2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은 셀레믹스 주당 지금 8천 원 손실이시니까 세 주하면 24,000 원이고 두 주하면 16,000 원 손실이잖아요. 다른 데서 2만 원 벌면은 셀레믹스에서 두 주씩 파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계속 줄여 나가시고요. 셀레믹스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19,000원, 20,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은 그때 또 절반은 날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20,000원에서 24,000원이면은 한 15%, 20% 손실인데 그래도 다른 종목에서 30% 수익은 그래도 좀 비벼볼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다른 비중에 좀 기대서 수익 손실 좀 상쇄를 좀 시켜보시고 셀레믹스 종목 자체로는 일단은 19,000원, 20,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일단은 계좌를 복구하는 데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으니까 잘 메모해 두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손절하시기엔 좀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일단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서 서서히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먼저 제시해드렸고 한 19,000원에서 20,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마무리 보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C로 시작하는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직 정답 문자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뭐 오늘 종목은 물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뭐 충분히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 종목이고 여섯 글자입니다. 한글로만 여섯 글자고 앞에 있는 네 글자는 영어의 이니셜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름이 이영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니셜을 쓰면 LYJ가 되겠죠. 그러면 한글로 LYJ 쓰듯이
이니셜을 써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앞에 있는 네 글자 이니셜 중에 이제 생각나는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네. 저는 이제 그,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모래시계에 나온 우리 최민수 형님, 아. 딱 이니셜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께서 이제, 나 떨고 있니 그,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오늘처럼 장이 이제 많이 빠글하지만 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거울을 보면서 내가 과연 담대하게 있는지 아니면 바들바들 떨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네.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있는 네 글자는 우리 최민수 형님의 이니셜을 딱, 그 영어를 한글로 바꿔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우리가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에듀케이션을, 네. 두 글자로 줄여서 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같은 날, 아까 이제 뭐, 저희가 그 비추 테크나 말씀드렸지만은, 올라가는 종목들 보고 배합하시지만 마시고, 미리 문자를 오늘 정답을 보내주시면은,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은 종목들도 매일 이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사실은 방송 종목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방송에 가져온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재무가 너무 안 좋거나 이런, 종목들을 가져오기 힘든 거나 힘들고 동전주를 가져오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빠른 슈팅들은, 재무가 안 좋고 문제가 있을 것만 같지만 그런, 네. 종목들이 사실 빨리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미리 저희가 장전에 보내드리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종목들 미리 받아보시자. 올라가는 거 이제 지금이라도 사면 될까 이런 말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교육적인 만큼 우리 학부모 시청자님들의 고충을 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좀 상담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과외 선생님이니까요. 네. 전직 과외 교사, 대학 때 한 5, 6년 했고, 저희 또 전문 과외 학원에서, 네. 등록을 해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 얘기 딱 이렇게 전봇대에 붙여가지고 뗐죠. 네. 그거보다는 요즘은 과외 선생님을 알려주는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하면은, 네. 이제 과외비를 받아가지고 뿜빠이를 하는 구조입니다. 네. 나누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문용어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과외 전문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제 분배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외 학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제가 일을 해갔기 때문에. 요즘도 그러는 거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과외를 한 적이 없어서. 그렇죠. 지금 이것도 과거일 수 있죠? 그렇죠. 그게 한 뭐 십몇 년 전 얘기니까. 십몇 년 전이에요? 그럼요. 대학 다닐 때니까요. 그래서 네네. 그런 이제 여러분들 자녀교육에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전직 과외 선생님의, 네.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교육과 관련된 또 학업과 관련된 또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또 오늘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오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교육주 나온 날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분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힌트 들어봤는데요. 앞에 세 가지, 네 가지까지 글자인데 배우 최민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의 스펠링을 이니셜을 잘 한글로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뒤에는 교육을 영어로 바꾸셔서 두 가지 단어, 두 가지 글자의 단어 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힌트들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ENF 테크놀로지 매수가 44,200원, 비중 20%입니다. 주식 초보자인데요. 추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인데 자 오늘 35,050원, 오늘도 좀 4%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손실이 좀 있으신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매수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봤는데 44,000원이면은 누군가한테 추천 받았을 만한 이제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추천을 받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고 항상 추천드리면은 그 목표가랑 손절가도 저희 같이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주변에서 추천 받으신 거면은 너는 얼마 정도에 팔 거냐? 이거 안 떨어져 떨어지면 얼마에 팔아야 될까? 미리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게 좋대 해가지고 이게 좋으면은 무조건 사고 걸리지 마시고 항상 이제 가격도 항상 잘 따져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살짝 한 박자 기다려볼 타이밍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추세가 한번 하락으로 꺾였기 때문에 반등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정도는 어쩌면 조금 반등 나와서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 할 수 있는 것을 좀 바랄 수는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격 제가 왜 이제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앞에 저점이거든요. 이 앞서서 이제 고점을 좀 돌파하는 첫 구간이기도 하고 전에 반등 나왔던 구간이기도 하고 딱 이번에 그 자리이기도 해서요. 일단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기다려볼 만하지만
이제 사실 손절 타임이 한번 지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추천 받으실 때 항상 손절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고 추천을 받으시고요. 일단 이 종목은 반등 나오면은 44,000원까지 다 그냥 기다리기 힘들고, 일단 4만원의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 그 다음에 4만원 갖다 조금 다시 빠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때 다시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뭐 물타기를 해가지고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지금 시청자님이 문자 보내주실 때 앞에 전제사항이 있잖아요. 초보자인데요 라고 하시잖아요. 초보자 가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4만원 정도에 일단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다른 종목 공부하셔가지고 진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나머지 4만원에 팔고 나머지 잔량은 혹시나 매수가까지 회복이 되면요, 매수가에 팔지 마시고 차라리 조금 더 보세요. 매수가까지 보지 말고 차라리 볼 거면 48,000원까지 보시고, 근데 4만원까지 갖다 다시 빠져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 있죠? 또 지금 가격대를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앞서서 모든 전제가 뭐냐면은 오늘하고 내일부터 반등한다는 얘기가 전제거든요. 반등 안 나오면은 지금 자리라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추후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앞서 셀레믹스 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격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반등 나왔을 때 대응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가 지지 나오면 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4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 절반 정도 매도하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8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 매수가 11,880원, 비중 40%. 비중이 큰 편인데 종목 진단 궁금합니다. 대응 전략과 전망도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입니다. 자, 오늘 11,100원이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라서 전망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종목들이 이제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좀 주춤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사실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지 마시고 실적 괜찮고 조금 이제 저가에 내려온 종목들 지금 주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장기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가 앞으로도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 단 손절가는 차트 한번 보시면 만 원까지는 좀 잡고 보세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 종목이 손절가 만 원이 만약에 깨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만 원 자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밑에 꼴을 내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계속 지지를 해주는 자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은 이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좀 안 보고 개인들이 매매를 하시니까 이 종목이 만 원이 깨지면 시장이 정말 조금 힘들어지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 원 손절가만 잡으시고 그 전까지는 오히려 쭉 좀 이제 롱텀으로 끌어가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요즘 이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내가 옛날에 카카오를 얼마에 샀는데 이걸 얼마에 팔았다. 내가 무거워서 내가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보는 거다. 삼성전자 내가 얼마에 샀는데 내가 얼마에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보는 거다. 남의 품에서는 내 종목들 너무나 잘 크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롱텀으로 좋은 종목도 확실한 종목도 있으면은 이제 계속 좀 길게 가져가실 필요도 있는데, 자꾸 이제 주식을 재미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이제 종목 매매를 안 하면 이제 지루하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매매를 하는 건 쉽습니다. 팔고 사고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은 심리적으로 내가 좋은 종목들 갖고 무채 버티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안 한다는 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주식이 어려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이제 롱텀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 원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조금 더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2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어부산 매수가 3,877원, 비중 30%입니다. 너무 답답하게 움직이는데 갖고 가면 손실 만회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자, 오늘 3,480원 부근인데 최근에 주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 또 LCC 좀 실적 굉장히 좀 부진하다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손실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주가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지금은 좀 조금씩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가격이 또 마침 되게 중요한 가격이기도 하고, 또 지금 가격만 되면 또 반등이 좀 나왔었어가지고 결정이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럼 결정하는 법은 쉽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 줄 그거 놨잖아요. 빨간 줄이 예전에 이제 반등 나오는 그 가격인데, 이번에 반등 안 나오고 빠진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비중이 지금 30%라서 이번에 손절 안 하시고 한번 물리게 되면은 아까 그 셀레믹스처럼 손절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은 지켜보시다가 이번에 저점 딱 이게 봤을 때 최저점이 3,470원에 써 있잖아요. 3,470원 밑으로 내려가서 시장이 끝났다. 그러면은 다음 날은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손절을 좀 진행을 하시고 뭐 에어부산 매수하신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이제 뭐 항공기 좀 날아다니고 하는 생각이 사는 게 그 관점으로 매수를 좀 하셨잖아요. 그럼 그 관점의 전제는 뭐냐면은 장기죠. 코로나가 내일 끝나나요? 모레 끝나나요? 그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내일 떠요? 모레 떠요? 그것도 아니고 앞으로 긴 상황을 보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자님의 대응도 길게 가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짧게 뭔가를 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3,470원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절반 정도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조금 더 눌리고 바닥이 좀 잡힌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아 지금 찍고 추금을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다시 들어갈 돈을 여기서 만들어야지 다른 돈을 길어가지고 가져오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자리 이탈하면은 손절 조금 하시고요. 반등 나와도 매수가 정도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470원 이탈 시 또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 절반 정도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한 종목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국석유 매수가 26,500원, 비중 20%입니다. 지금 더 사서 물타기 해도 될까요? 목표가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지금 구간에서 버텨줘야 삽니다. 물타기는 일단 불가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물타기 너무 쉽게 하시는데 신규 매수보다 물타기를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석유가 많이 올라왔을 때 슈팅이 나왔을 때 사시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매수가 거의 뭐 2,650원이면은 위에 매달려 계시는 수준인데 뉴스가 나와서 급등났을 때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요 구간 한번 지지였던 요 구간이 만약 지지가 되면 반등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반등을 못했을 때도 여러분이 물타기를 하시면은 빠져나오지 못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반등을 해주면 한 2만원, 2만2천원 이 정도까지 한 목표가 잡고 갈 수 있으니까 2만2천원 목표가 잡고 가치대 현 구간에서 만약에 무너진다 손절가 1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CMS 에듀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힌트 많이 드렸으니까 아셨을 것 같고. 네. 일단 오늘 이제 그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항상 이제 그 매수가는 시초가 잡아옵니다. 6,800원 잡아왔고요. 목표가 7,800원, 손절가 6,000원 잡고 대응하셔도 되는 종목이고 조금 이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7,800원이면 전에 슈팅 나왔던 그 구간이고 차트를 좀 늘려보시면은 전에 한번 지지줬던 저항을 줬던 구간 이 고점 차트가 다 안 보이네요. 네. 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7,800원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다. 전고점 정도는 보고 가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손절가 6,000원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되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일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CMS 에듀였습니다. 자, 문자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자, 안녕하세요. 항상 애청자입니다. 이영재, 김상현 두 분 전문가 재치 있는 진행 때문에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고 아들처럼 듬직하게 성실하게 잘하고 계신 모습 항상 응원하고 감사드려요. 이렇게 정성 있는 애청자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또 아들 같다고 하시네요. 한번 해주세요. 김상현 전문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래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대충 한 것 같은데? 이런 불효자식 같은 일하고.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니.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14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영 전문가님 이름을 딴 영재학원이 많았는데 지금도 많을 것 같다고 하네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보긴 봤는데 네.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서 지나갑니다. 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항상 갖고요. 제가 이름처럼 똑똑하게 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건 좋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제분들이 자기의 재능을 기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요즘은 게임만 잘해도 돈 버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떤가? 공부는 결국 보험일 뿐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의 고충 문자가 한 개 왔어요. 1196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우리 딸은 고2. 수학은 멀리 보내고 영어, 국어, 미술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래서 대학 가겠나요? 이러면서 정말로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수학 한 개 정도는 포기해도 괜찮지 않나? 근데 요새 모르시죠? 요즘 책에 잘 모르시죠? 근데 요즘은 하나 한 과목 포기해도 네. 어차피 안 되는 걸 하게 하는 것보다 강점을 살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미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뭐 잘하신다면 예능 예체능 계열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거든지 차라리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잘하는 게 낫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려주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좋은 굉장히 따뜻한 답변. 자 우리 네 따님의 응원을 하면서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시작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수는 이런데 한미 정상회담의 재료를 소화하느라 오늘 종목별 플레이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저점 3137선까지 났습니다. 현재 저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0.5% 하락세 3139선을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고점 965선까지 나왔는데 고점을 필두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1.4% 하락하면서 95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힘을 내고는 있는데 9월일째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도가 다소 아쉬운 하루입니다. 기관까지 현재 매도 물량을 늘려가면서 시장에 다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2,400억 홀로 매수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좀 들쑥날쑥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집계되고 있고 개인이 700억 혼자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특징 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랄까요?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제한이 모두 해제가 됐고요. 미사일 주권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산주 중에서도 미사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특히 강하고요. 또 오랜만에 올라온 만큼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탄두 등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현재도 27%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2,745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별 호재도 있었습니다. 현재 14%의 오름세가 포착되면서 9,11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LIG 넥성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함께 붙습니다. 현재 11%의 견조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가 구독형 게임 서비스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이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쪽으로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는 선익 시스템이 항상 언급이 됩니다. OLED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기관이 7거래일째 매수하는 흐름이고요. 현재도 22% 견조하게 오릅니다. 2,650원을 지나 가고 있고 한빛소프트가 그다음으로 시세가 좋습니다. 10%의 오름세가 붙으면서 6,74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뭐 개별 이슈도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점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 확인해 볼게요. 네, 중국의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반토막 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지만 시장은 이에 대해서 이미 면역이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그나마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전반적으로 이쪽에는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항상 붙는다는 것을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술 투자 오늘 저점 7.8%까지 나왔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2거래일째 붙고 있고요. 현재는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8,790원을 지나가고 있고 에이트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5거래일째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은 7%까지 나왔는데 낙폭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1.2% 하락하면서 4,6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의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양시장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다는 점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